발명 가방의 방식으로 가방을 관리하세요.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시간입니다. 참가자들은 패배할까요? 아니면 승리를 거머쥘까요? 나 모르지. 근데 왜 하다보니까 렉이 걸리는 거지? 뭐 켜져 있나? 아닌데. 망치 6을 획득한 경우 마비를 가한다. 모든 주사위를 불타게 한다. 열선 한 라인. 슬더스 좀 땁니다. 가지고 있던 따분하고 낡은 가젯을 버리고 새로운 가젯을 만들 영감을 받았습니다. 파괴할 아이템을 선택하세요. 이게 매 전투가 끝날 때마다 템을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지. 모든 주사위가 용돈이 된다. 석궁 가져가. 덤. 아니 이거 이 게임 렉 걸리는데 뭐 이거 버그 있는 거 아니야? 껐다 켜야겠는데? 마법사한테 총선. 게임 문제인 것 같은데. 잠시 껐다 켜겠습니다. 뭐 버그 있나봐. 어디 에취도치가 세니까 사과 먹고 잡으러 가자. 아 맞다, 에취도치 저거 빙결에 약하지. 야 내 어디 갔어 이거. 야 뭐야 이거 버그 있네. 얘 빙결에 진짜 약하구나. 잡았으니까 넘어갑시다. 3레벨. 아까 눈꽃 버리고 냉장고 받았잖아요. 근데 껐다 켜니까 화염 방사기.
껐다 켜니까 냉장고도 그대로 있어. 독에 강합니다. 쟤는 왜 불에 안 약하냐. 얘한테 검 주면 되겠다. 마른 장작이야. 이렇게 검은 못 주나? 화방은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고. 아니 이게 랜덤하게 2개 걸리나? 아니 랜덤하게 3개 중에 하나 걸리나? 얘는 강화하기 좀 그렇고. 아 강화해도 되겠다 얘도. 오히려 얘가 강화하면 더 이득이겠다. 화방은 전투당 한 번이야. 아 커지네. 커지면 좀 그런 것 같은데. 화방 강화하자. 괜찮을 것 같아. 아, 검 빨리 이거 바꿔 먹어야 되는데. 이렇게 하면은 검이 뜨겠지, 목록에. 망치 쓰다가 자리 없으면은 드라군으로 만들어야죠. 주사위가 3개라서 화방을 못쓰네. 여기서 레벨업 하고 갈거긴 하니까. 꽤 많이 맞네. 플라즈마 총. 마녀한테 총 쏘러 가자. 허방 잠시 빼놓자. 강화? 흠. 망치는 쓰다가 딴 데 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일단 망치 강화할까? 당장은 쓸모가 없군. 총 쏠 수 있으니까 열쇠강 잘 잡을 수 있을 거고. 총 맞아라. 단편의 킬이야.
나누고 해방. 장비를 빌린다. 큰 거부터 뺄까? 아, 브로드 소드 괜찮았을 것 같긴 하다. 어예, 고철이다. 다음에는 고철 주면 되겠다. 총 맞아라. 곧 물약 강탈. 아이 고철 바로 고바하네. 고바. 치유의 크리스털. 돈이 없네. 부메랑 하나 살까? 재료로 쓰게. 이 집은 부메랑 3원인데 저 집은 부메랑 1원이네. 짜잔. 바리케이드. 허방 준네세. 제도세. 보메랑 끼고 있지 않나? 끼고 있습니다. 열쇠검을 안 썼구만. 야, 화방이랑 망치 계속 걸리네. 속삭임. 전자석. 어? 사용할 때마다 이증가라고? 이게 전투에서만 해당되는 건가? 아니면은 전투에서만 해당되는 거겠지? 독에 강합니다. 강탈 어디 가냐? 불타오르네. 24대. 저주. 강탈해도 쓸 게 없어. 다음번에 내가 꼭 쓰러뜨려주마. 이 교활한 큐브 자식. 내 남동생을 만나면 이빨을 잘 닦고 다니는지 확인 좀 해줘라. 친다래 오면. 부메랑 따위. 발톱이 왜 여기 떠있어? 강탈이 아예 가져오는 건가? 이거 제 거잖아. 장비 하나 끼는 셈 칠까? 시끄러운 셈.
과연방사 딜 겁나 세다. 아, 나 열 쓰고 만 썼다. 불편. 킹세건. 비행 못한다. 구토제는 침묵 먹어봤자 상관없어. 됐다. 회피 1부터 있지. 아니, 회피 있으면은 반환도 안 해줘? 얘네 홀수 안 뜨면은 데미지도 못 넣네. 화염방사로 폭딜 하나 넣고 시작하니까 편하다. 약화 3. 이거 약화 3 맞나? 불질러. 방화범이다. 5레벨 먼저 잡자. 쌍방 대검 쓰는 미친의 골. 이겼다. 아, 열쇠검 썼으면 킬각이었구나. 아이, 진실이님. 아이, 뭐야. 아이, 7개월,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으아, 이빨 다 깨진다. 3 화염 피해를 입힌다. 화염 방사기 잘 가. 내 레벨업 보상. 자동단도. 오징어 킹세검 주의하겠습니다. 오징어 토치의 구원. 김단말이. 세다. 분노. 사과 있네. 고철 들고 가. 분노의 화염방사. 잠깐만. 아, 근데 화방 먼저 켰어.
아니면 이렇게 할까? 아 그래도 화방 두번 때리는 게더 세잖아. 아이 킹세가 없었음 에반데. 서순 불편. 저주 걸렸네. 와우, 6피의 마비. 마비의 저주까지. 젠장. 이번 턴 크다. 별로 안 아프네. 보철로 바리케이드 없고. 다음에 사용하는 장비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좋네. 사과를 먹고 잡을까? 쟤 잡으면 레벨업이거든요? 어차피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. 그리고 다음 층이 마지막 층이니까 사과를 먹고 24딜 화방 겁나 세. 침묵. 6피에 3피에. 야 풀딜 들어오네 이게. 운빨 게임 해봐죠. 이거 혹시 서순님? 으악 서순. 네, 저주여서 서순아님. 아, 그, 저 장비라는 게, 이 카드 얘기하는 건가? 이 게임 꽤 했는데 아직도, 헷갈리네. 아, 이거는 효과가 없었구만. 아,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지? 왜 안 들어와 이거? 킬각이었는데. 괜찮아요. 얘 잡으면은 불피라서. 아이 이렇게 떴네. 강탈 갑시다. 나무말뚝 이거 없으면 보스 못 잡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만. 강화 안 했어요? 아 진짜.
자신감입니다. 나무 말뚝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. 독구름이랑 흑혈. 야 잠깐만, 나무 말뚝 40이나 해야 돼? 강탈이라면서 왜 빌리는 거야? 야 뺏었으면 돌려주면 안 되지 인마. 집중 차면은 말도 금방 박을 수 있을 거고. 딜이나 열심히 넣죠. 삼독 삼마비. 삼마비가 좀 크네. 말, 뚝, 박, 자. 24니까 킬각 나오죠. 허접색. 화방이 다 했다. 축하드립니다. 허허허허. 특별히 허접색.